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오, 뭐야, 달팽이 있어. 이건 운명이야. 어머, 빙빙이 뭐해? 약간 희마리가 없어. 의욕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숙소동물병원 여기 왔습니다. 이름은 핑핑이거든요. 핑핑이요? 네. 어떻게 됐나요?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 이 꾹TV가 요즘에 달팽이 친구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팽이 키우기 1화에서 우리 달팽이의 진짜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정말 많이 달린 댓글이 있습니다. 이 꾹TV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름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바로 핑핑입니다. 와! 우리 센스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핑핑이라는 이름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우리 달팽이의 이름은 이제부터 핑핑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고리. 아구미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잠깐만 아빠 손으로 올까나? 조금 나오네. 오, 제가 아빠로 보이나 봐요. 어? 그거 눈으로 뭘 보는 거야? 살짝 빼꼼이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냄새 맡고 있어, 냄새 맡고 있어. 저게 눈인가? 오, 또 들어갔어. 오, 신기하다. 달팽이 키우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저 눈이 진짜 신기하긴 하다. 쭉 나왔다가 갑자기 딱 건들면은 쭈르르 또 빨려 들어가고.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크지 않았어요? 거의 한 반 토막만 했었던 것 같은데 크기가 진짜 많이 커졌어. 아니 근데 이렇게 먹이를 맨날 이런 식으로 아주 신선한 야채로 바꿔주고 있긴 하거든요. 어젯밤에 넣어준 건데 이 옆에 살짝 갉아먹은 것 같긴 하거든요. 당근은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근은 갈린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우리 핑핑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꼬물꼬물 잘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이제 약간 희마리가 없어. 뭔가 약간 의욕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얘가 혼자여서 그런가? 아무리 달팽이라고 해도 얘가 이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친구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면 아직 아기인가? 근데 두 배는 커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청소년? 중2병 정도 되지 않을까? 잘 기어다니네. 아우 귀여워. 근데 진짜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그 취나물에서 버텨가지고 이 꾹TV한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합니다. 우리 핑핑이 어머머머머머머. 아 이런 식으로 기어다니는구나. 어머 핑핑이 뭐해? 어머 핑핑이 거긴 바깥세상이야. 어? 거긴 바깥세상이야. 우리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우리 핑핑이를 키우면서 저번에 우리 핑핑이가 벌써 알을 낳았나?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1편. 이거 알 아니에요? 잘 깨어나야 돼. 달팽이 똥이라고? 그 똥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잘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좀 잘 안 먹는 것 같고 제가 밥을 좀 잘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건지 또 건강은 한 건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번에 KBS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특수동물병원이었어요. 한번 가가지고 이제 문이라도 한번 두드려보자 해서 제가 우리 핑핑이와 함께 특수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떠나요 핑핑이랑 둘이서. 핑핑아 너도 행복하지? 오늘 돈가스 먹으러 갈 거야. 돈가스 재밌게 투사 맞고 다녀요. 돈가스 먹고 오자. 우리 핑핑이 데리고 특수동물병원 여기 왔습니다. 과연 진료는 가능한 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들어오세요. 그 채소를 마트에서 샀다가 달팽이가 이름은 핑핑이거든요. 핑핑이요? 네 핑핑이.
저희 친구가 지금 건강은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건강검진 같은 거 가능한가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좀 한번 일단 상태 좀 한번 볼까요? 볼까요? 나왔어요! 네, 귀여워. 나왔어! 벌써 눈치채고 나왔습니다. 아, 귀여워. 처음에 데릴 것 같을 때는 먹이를 아예 안 먹더라고요. 활동량이 너무 적다고 해야 되나? 아니 외로움을 타는 건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그건 한번 검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환경이 변하고 흐트러들고 잘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 친구도 필요해요. 번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 좀 덜 외롭고 그러거든요. 지금 크기가 지금 왔을 때보다는 거의 한 두 배 정도는 커진 거거든요. 엄청 조그맸어요 원래는. 너무나 귀여운 친구였는데 친구가 지금 아직도 아기인 상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달팽이 종이 혹시 정확하게는? 영주 달팽이는 이제 좀 작은 편에 속하는 달팽이 같아요. 좀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밥이 문제인 건지. 2주 만에 2배 커졌으면 잘 먹은 편이에요. 얘네들이 조금 안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크기가 그 정도 컸다면은 잘 먹는 거예요. 아 제가 성격급해서 좀 빙빙이를 오해했나 봐요. 너무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또 잘 움직인다고 하고. 활심제를 좀 더 주셔야 돼요. 달팽이 혹시 진료를 혹시 해보셨나요? 네네. 진짜로요? 네 이제 큰 애들. 아 큰 친구들. 깨져서 붙이러 오시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고요. 또 얘네들이 생각보다 질병이 없어요. 기생충밖에 없어요. 일단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특수동물병원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특수했던 동물이 혹시 있을까요? 악어 같은 거. 여우인데 북극여우. 북극여우가요? 일단은 애기 엑스레이 찍고 기생충 검사해봐야 돼요. 아 그래요?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한번 애기 검사하고 말씀드릴게요. 얘가 오늘 돈가스 먹으러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상추 나오네. 이 엄청 해달라는 거. 많이 컸나 봐. 와 귀여워. 0.55. 5kg. 와 너무 귀여워. 낙엽보다도 가벼운. 1g도 안 되는 우리 피빙이. 배설도 잘했고 남아있는 장도 적당한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정상 배변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얘네 소음 맞고? 뭔지 모르겠네요. 어머구나. 얘네들이 조금 소심해요. 약간 기니피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만화 캐릭터 같아. 뭐 뜨거운데? 되게 좋아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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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옆으로 거북이도 있어. 거북이도 있어. 뭐야 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마우스만 했는데 2만 했었는데 어떻게 친다고? 아 원래 2만 했잖아. 마우스 어떻게 클릭하기엔 너무 큰데. 어떻게 됐나요? 궁금하셨죠? 엑스레이 상에서는 지금 갑이 아직은 어려서 조금 더 갑이 단단해져야 되는데요. 아직은 여리여리해요. 좀 더 잘 먹이시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이제 보니까는 가스가 차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기생충은 관찰이 안 됐어요. 그 기생충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아, 대체로 지금 건강한 편인 거네요? 네, 건강한 편이고 어때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핑핑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꼬구리! 핑핑이를 데리고 이제 특수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해본 결과 너무나 건강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활발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핑핑이 너무 건강이 잘 되서 너무나 사랑해 핑핑아. 아무튼 너무나 귀엽고 이제 사랑스러운 우리 핑핑이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봐주시는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께서 또 해주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특수동물병원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핑핑이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폐각이 정말 얇더라고요. 칼슘제나 폐각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특식을 이제 좀 줘라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핑핑이 폐각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런 특식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핑핑이 특식을 다음 편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핑핑이에게 주는 모습을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핑핑이 앞으로 좀 잘 키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랑스럽게 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핑핑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